네, 안녕하세요. 마사도입니다. 네, 오늘은 시골에 들어와서 닭볶음탕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좀 이따가 아버지도 같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실 거예요. 네, 한번 오늘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마늘도 막 그냥 싹 올라가지고. 시골에서는 뭐든 맛있어요. 뭐를 해먹어도 대충 그냥 간만 맞으면 진짜 거짓말이 안 시켜요. 거짓말 안 시키고요. 간만 맞으면 그냥. 고추장 두 네 손 네 큰술이요? 네 큰 다섯 큰술. 진간장 두 큰술. 올리고당 두 큰술 반. 쫙 풀어주고. 닭볶음탕 쉬워요 그냥 뭐. 자, 끓기 시작하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늘 내주면 잘 익겠죠? 술을 한번 살짝만 돌려줄게요. 모서리에 살짝 돌려줘야 깨지지가 않아. 모양도 이쁘고요. 당근 감자를 넣어줬습니다. 오, 밥도 잘 됐고. 와, 좋아. 밥 잘 됐다. 공 들여가지고. 응? 공 들여줬어. 공 들. 국물이 맛있겠다. 나도 그래요. 그다음 맛있어 나도. 나도 진밥 좋아. 자, 야, 저기 손 먹던 냄새. 예? 여기 먹던 냄새. 이거 그냥. 잔 이거 좀 잘 맞더라는데. 민주야, 빨리 와. 조금 했어, 힘들어. 자. 와, 김치까지 있어요. 푸짐하네. 장작불로 떼서 먹잖아요. 엄청 힘들어. 시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안돼요. 연기나 먹고. 좋은 게 뭐냐면 불조절이 자주자주로 되잖아 이게. 이 어때? 맛있어.
나와 먹으면 먹자. 이거 먹어. 밥이 한 잔 아, 이거 쌈, 쌈장 찍어 먹는 날 그냥 갖고 가시고. 내일도 한 10시쯤 많이 드세요. 내일도 10시쯤부터 준비하면 되죠? 한 몇 개씩 넣으세요? 연하네. 아주 여기.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선미나베. 내가 보세요. 밥 잘 됐다, 아주. 아버지는 꼬불거리는 거 좋아하시나 봐. 네. 이게 아주 술밥같이 많이 먹었다고. 술밥처럼? 그냥 뭐 해보자식 것도 없냐 그냥? 응? 그냥 고추장에다 고춧가루 넣고 아 이런 거 맛있네 아참 먹으면 이제 편안해 네 그냥 설탕 넣고 먹어 이거는 삶은 애 이제 아 그래? 삶은 애 아 삶은 애 그럼 닭비린 내가 이제 아 하나도 안 먹는 거 그건 시골에서 먹어서 맛있는 거 맞아 한번 저기 해가지고 따끈하지 따끈하지 한 1분 정도 삶아가지고 사과만 욕과장 걷거나 이 자른 이들이 밀어서 좀 붙어서 꾸며야 된디 비닐을 두고 없자 아니 내가 손이 정해야지 한짝 소리로 하려면 무서웠어요. 아니 쓰지 마요. 일부러 뚫어줘야죠. 일부러 찢어줘? 네, 뚫어주는 게 잘 됐어. 너는 좋지 뭐 이리 올라와야지. 내가 못하고. 네, 아버지 거기서 보이뜨면 돼. 아, 그래서 나 깨우려고 왔다 왔어. 아, 이거는 다 나가는 거. 위하고 밑하고. 경쟁이 위로 올라가야 돼. 나도 그냥 깨우려다가. 아, 햇빛 쬐면 뭐야? 하나도 안 추운데. 진짜 그만 놔두면 안 추워. 진짜만 해놓고. 나도 안 추워. 나도 추워. 자, 너 좀 파티 갈게 있는데. 몇 시까지 기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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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이것들 뭐 안 먹었는데 끊는 형수님 있어요? 형수님 딱 그거야? 응 아이고 물렁물렁 너 뭐지 결혼하고 돈 이렇게 안 입었지 근데 내일 먹기 딱 좋겠는데요?
수능 이런 것좀 합파. 한 서너 개만 있으면 옆에다 빼놨다가 황자학하고 쫙 넣으면 그냥 팡 깔끔하지. 여기 있어. 딴 거. 수박 쓰려는 거. 이 정도가 어디에? 중도. 하나 때나. 한 이거 반만 해? 아니, 더는 것만 할 텐데. 그만 해. 이만 어때? 좀 딱인데? 응, 그런 것 같아. 찔게, 찔게 넣으면. 한 가득. 그래, 저기는 가득. 꽃미니 맛은 잘 먹었어. 아, 해놓고 녹화 하려고 했지? 조금만 먹고. 집에서 이거 가끔 해먹거든요? 이거 특별이구나. 선물 받은 건데, 이거. 이거. 이거 가지죠? 응. 이거. 후발이 훨씬 더 좋아져. 밑에 노른기 나오고. 왜 삼겹살이 그러면 끝내주겠다. 아, 지민 얘기 그 누가 할래? 맨날 살 먹어. 걸어놓고 다 붉혀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이빨 뻔져버려야지 끼거든. 그거 아니면 데려가 그리 밥 들어가서 아 그거 그런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 그래 방에서만 찌우찌우 다니고 아니요 그거 그냥 하다 보니까 그거 그래서 연기가 꽉 탔으니까 빽빽 길어갔다 그거 못하겠어? 못해보셨구나. 무엇이 달았잖아 왜. 아. 가슴이 깨서 흘러버렸네? 아니 이렇게 다 타더라 꽉꽉 길어놓을지 이 사람 없어. 그럼 연기가 꽉 차서 이게 소리 질더라고. 못 태우셨어. 푹 기는 거 그러니 누가 국수 남은 거 물어보놓고 그러더니 그게 끼느라고 시간 걸렸구나. 발라갖고 끼는 뒤 고소히 밥 아니 국거리 거기 어디 갔다 오는 거 국물 타니까 꽉꽉 그러더라고. 아, 어디 국거리 그거 하나 뜯어놓고 끓이지 조금 남았으면? 뭐가? 국? 국거리. 사골. 아, 무잘라서 우리 덜어넣고서 뒤에다 그랬다니까. 살짝 켜놔야 돼. 깨끗하게 틀어놓고 들어가서 싸게 낀다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한참 발라야 하니까. 그냥 다리 하나 뜯어. 나 여기 뜯어 먹어. 이랑 나. 야, 이거 이런. 먹이나. 아, 다리 큰 것 같아. 뜯어 먹어. 아, 이 껍질 싹 벗겼어. 데쳐서 벗기면 잘 벗겨지. 또 그렇게 한잔 내놓은 고양이야. 껍데기? 껍데. 형님 근데 수육하고 불안박하고 상추는 어떤 거? 수육을 위해서요? 배추 한 두 포기 가져와. 있어. 알았지? 아, 배추 싸다는 거 다 뜯었네. 그걸 그냥 소꼬백에다가 싸먹으면 맛있잖아. 소꼬백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싸다가 오성에 맛이 여기서 그런 걸 절여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걸 절여 그냥 닦아서 그냥 먹지? 싸 먹으면 먹어야지. 누구냐 집 먹었어요 여러분. 다섯 점이 먹는 거 뭐냐? 아, 그 괜히 그냥 중간이니까 그냥 이거 가마냥이랑 파 녹이는 거 같은 거야?
전화 있어. 딱 나가지고 아까 줄게. 퍼프스는 또 퍼프스는 아 있긴 하나 이렇게 조금 작아. 뽑아 이거 한 포기 뽑아다가 옆에다 썰어놨어요. 하나씩 하나씩 빼 먹으려고. 아 근데 양파가 아깝더라고. 양파가 너무 아까. 이랬더니 뭐 12시에 넘어서 천천히 먹기 시작하면 되잖아. 오자마자 쑥 올려놓고 다른 거 준비하고 있나? 아들 한 입 더 하고. 무슨 목표에 끝나면 12시 20분 될 텐데. 아마 누나도 적게 늦게 들어갈 거야. 시간 딱 맞춰도 못 오실 거야, 누나도. 어쩌면 큰 형이랑 같이 놀 수도 있어. 우리 엄마 갖다 줄게. 이건 딱 추울 테니까. 살이라도 받을게. 타고 살이 있잖아 여기 살. 예예 여기 가시는데 안 먹이는 거야. 뭘안 먹어? 다 말라 먹어. 배가 두면 뛰어. 아빠 그럼 다 뜨뜻하게 뜨겨. 고양이 뜨겁게 발라 먹어. 사람도 빼먹으면 내인 거든. 아. 이거 잘 먹어. 엄마 조리할 때 세척만 해. 너 이거 딱 치울게 천천히. 네, 오늘도 닭볶음탕 요리를 해서 점심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잘 돼서 맞춰가지고 아버님, 큰형, 형수, 조카까지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다음에